웹진 폴리곤에서 선정한 2018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들을 살펴봅시다. 순서는 무순입니다. 첫 번째는 포트나이트 배틀 로얄입니다. 출시된 건 2017년이지만 워낙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인지 2018년 상반기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꼽혔나 봅니다. 배틀 로얄 장르를 본격적으로 인기 끌게 만든 첫 주역은 배틀그라운드이지만 외국에선 지금은 포트나이트가 왕좌를 물려받는 형국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저사양 PC에서도 잘 돌아갈 정도로 최적화가 뛰어나고 액션 빌딩을 활용한 특유의 역동적인 전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위 양키 센스라 불리는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또 PC, 모바일, 콘솔 간에 서로 연동되어 어떤 상황, 어떤 플랫폼으로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수렵 액션 게임의 대명사이자 최고 히트작이죠. 일본의 캡콤사가 발매한 이 시리즈는 벌써 10년도 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헌터가 되어 다양한 몬스터 사냥과 포획의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2018년을 연 몬스터 헌터 월드는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되었고 초반부터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출시 40일 만에 750만 장을 넘게 팔아치워 몬스터 헌터 월드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 내에서뿐만 아니라 캡콤의 전체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브노티카는 스팀의 앞서 해보기 게임으로 무려 2014년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된 건 올해 1월입니다. 미완성이었던 초기에는 좀 얄팍한 면이 있었으나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플레이어는 실감나게 생존과 탐험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브노티카에는 총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총을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개발자 칼리 클리브랜드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그도 예전엔 1인칭 슈터 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데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이 실제 세계에 더 많은 폭력성을 가져다 준다고는 믿지 않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저 총이나 더 만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티카는 총 없는 세상을 향한 한 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비폭력적이고 더 창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제작자의 이런 결정이 서브노티카를 더 인상적이고 개성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타워폴 시리즈를 개발한 제작사의 신작 셀레스테도 꼽혔습니다. 전작 타워폴은 멀티용 게임이었는데요. 그때 개발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도전적인 플랫포머 게임을 만드는데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셀레스테는 미트보이와 같은 하드코어 플랫포머 계열이지만 난이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게임 내에 넣어놨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 속도를 낮춘다거나 무적을 킨다거나 아니면 한 부분을 스킵한다거나 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게이머가 게임을 쉽게 즐기길 원하든 어렵게 즐기길 원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옳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플레이어들이 도전을 원한다면 또 그에 합당한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이미 2005년에 출시되었던 완다 거상이 2018년 플스4에 맞춰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완다 거상은 플스2 시절부터 플스2 최고의 게임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고전을 충실히 부활시키면서도 만만치 않은 노력을 리메이크 버전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즉 플레이어가 기억하는 모든 걸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그걸 현대 기기에 맞게 일일이 다 새로 제작한 것이죠. 리메이크라는 게 막상 나와보면 게이머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완다와 거상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원작의 게임성을 완벽히 보존하면서도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오늘날의 눈높이에 맞춰 완성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FTL로 유명한 개발사의 신작 인투 더 브리치도 한자리 차지했습니다. 인투 더 브리치는 복잡한 전략적 요소를 간단하게 간추려 마치 장기나 체스를 두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인투 더 브리치에 집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투 더 브리치의 규칙이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그게 인투 더 브리치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승리를 위해선 꽤나 많은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인투 더 브리치는 개발 기간 4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듬는 데 썼다고 합니다. 매턴마다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주고 또 모든 행동이 아주 분명하게 플레이어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나 봅니다. 글도 쉽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게임도 게이머가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RPG 니노쿠니 2도 꼽혔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와의 협업은 니노쿠니 1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니노쿠니 2도 여전히 지브리 스타일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또 1탄과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에 2탄부터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니노쿠니 2를 플레이해보고 모험기 영상까지 올린 바 있는데요. 게임 내 색감과 애니메이션이 아름답고 동화적입니다. 스토리라인도 그 정서에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내용이 무척 희망차고 밝습니다. 어둡고 수산한 내용이 아닌 밝고 따뜻한 게임을 원한다면 니노쿠니 2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갓 오브 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이 리스트를 만든 웹진 폴리곤은 갓 오브 워 리뷰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는데요. 그게 완벽한 게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찬사를 바친 셈입니다. 폴리곤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웹진들도 하나같이 극찬했죠. 갓 오브 워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비평에서뿐만 아니라 흥행에도 대성공해서 출시 3일 만에 전세계 판매량 310만장을 달성했으며 한 달 만에 500만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갓 오브 워는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예술성을 선보였으며 게임이라는 매체가 아직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폴리곤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2018년 상반기에 나온 최고의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최고로 꼽고 싶으신가요?